2022년 6월 9일 목요일 달코란 뉴스입니다. 주택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면서 아파트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액화 천연가스 수출의 5분의 1을 담당하는 텍사스 프리포트 터미널에서 어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 교사들 대다수가 교내에서 무장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22년 만에 최소로 줄어드는 등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면서 아파트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DFW의 아파트 임대료는 전년 동월 대비 17.5%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리얼페이지에 따르면 DFW 지역 아파트의 5월 평균 임대료가 월 $1,488로 조사됐습니다. 달라스의 아파트 임대료는 평균 $1,526였고 포트워스는 $1,373였습니다. 주택값이 크게 오르면서 현재 아파트 임대 회전율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아파트 새 임대 계약에 서명한 임차인들의 소득은 7만 5천 달러 미만으로 가구 소득의 23% 정도를 아파트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LNG, 즉 액화 천연가스 수출의 5분의 1을 담당하는 텍사스 프리포트 터미널에서 어제 오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시설 대변인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최소 3주 정도 시설이 폐쇄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리포트 터미널은 연간 1,500만 톤을 선적할 수 있는 시설로 지난달 기준 미국 가스 수출량의 약 5분의 1이 이 터미널을 거쳤습니다. 현재 유럽은 발전소와 난방 및 공업용으로 쓰이는 가스의 약 절반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가스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심각한 연료난을 겪고 있는 유럽은 이번 프리포트 화재로 연료난이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텍사스 교사들 대다수가 교내에서 무장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미 교원연맹 텍사스 지부 조사에 따르면 교직원의 77%가 교실에서 총기 무장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다수의 교사들은 자신이 일하는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걱정했습니다. 텍사스 교직원의 90%가 자신의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할지도 몰라 걱정이 된다고 응답했고 42%는 UBLD 총격 참사가 올가을 새학기 근무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교직원의 83%는 공격형 무기를 금지한다는 의견에 찬성했고 96%는 총을 구입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21세로 올리는 안을 지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22년 만에 최소로 줄어드는 등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주일 동안 모기지 신청 규모는 전주보다 6.5% 줄었습니다. 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22년 만에 대출 신청이 최소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는 차환, 즉 리파이낸스는 6%, 주택 구매는 7% 줄었습니다. 30년 만기 몰기지 평균 금리는 올해 초 3.22%에서 지난주 5.09%로 크게 오른 상태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내내 고금리가 차환 수요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구매 수요 감소 징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40% 정도 올랐습니다.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집계 결과 지난 3월 기준 중위소득 가구는 소득의 38.6%를 주택 원리금 상환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밀집 건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습니다. 검찰 출신만 중용한다는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필요하면 또 하겠다고 말했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분간 자제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유럽과 미주 등 비풍토병 지역에서 빠르게 전파하며 한 달 만에 확진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러시아 해군이 군함 60척과 항공기 40대를 동원해 발트해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6월 9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의 소피아 싱이었습니다.